네, 이제 대통령 선거 정말 닷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동층이 많습니다. 대체로 보수 유권자인 것 같은데요. 많이 많이 옮겨다닌다고 보수 유복민이라고까지 부른다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있는지 노은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직접 거리에서 나 보수입니다라고 말한 분들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마음을 정한 사람도 있었고 보수 쪽에 찍을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얼마 전까지만도 보수 쪽에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사람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보수정당 그야말로 정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 마음을 못 정했는데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좀더 고민해보겠다는 보수층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달 사이 대통령제 탄핵된 것이 3월 중순이기 때문에 기후의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큰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녹색이 안철수 후보인데 정말 껑충 뛰었다가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젖때가 언제일까, 이제 폭등한 때가 언제일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3월 마지막 주에서 4월 첫째 주에 이렇게 네. 두 배로 뛰어오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네,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월 3일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네. 당시 이제 같이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쏠렸던 보수 표심이 바로 안철수 후보에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 배까지 뛴 것이죠. 자, 안철수에게 안희정의 표가 몰리던 이 시점에 정말 일주일 사이에 두 배가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네. 20%로 이렇게 뛰어 올랐고요. 3월 셋째 주, 넷째 주 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20%까지 급등을 한걸볼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TV 토론회에서 좀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4월 13일에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쭉쭉 오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오르다가, 네. 결국 마지막에는 안철수 후보보다 두 배가량 앞서는 것을 이렇게 그 지점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거는 나는 보수입니다라고 얘기한 분들의 응답만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전체 국민으로 바꾸면 조금 그래프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제 좀 달라질 텐데, 네. 일단 좀 전체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네. 당연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1등을 한걸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에서 조금 이제 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은 네. 보수층 표심이 좀 이동한 것과 맞물려서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 그리고 네. 홍준표 후보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TV 토론과 대선 후보 선정 과정이 있었던 그 국면, 뭐 결정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정말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층 표심이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수층 유권자가 어느 사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처음에 네. 이쪽으로 많이 쏠렸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로 갔다가 네. 안철수, 홍준표 후보 이런 식으로 보수층 표심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얘기가 바로 보수 유권자에게 딱 들어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흐름은 쭉 이어졌는데요. 자, 특징을 하나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지층한테 돌아가 보면요. 무응답층이랄까. 아까 그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나 누구 찍을지 모르겠다. 이런 네.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유목민 보수다, 노마드 보수, 유랑 보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뭐 지난번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지지할 만한 보수 후보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떠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일치를 하는데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보수의 대안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계속 지지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죠. 이제 보수 응답자에게만 모은 걸 묶어봤던 저렇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다세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 마음을 못 정했다는 분들이 한 15%쯤 된다고 하는데, 변수랄까?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내일 진행이 될 사전투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번 이 올해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진영이나 뭐 지역별 대결보다는 세대 간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사전투표율이 지역별로 공개가 될 텐데 특정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다른 네. 지역이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후보별로는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
끌어올 만한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국이 11%지만 사전투표율 전남이 16%인데 과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과연 저표가 어디로 왔을까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저 숫자 역시 보수 유권자도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것 노은지 기자가 정리해 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